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네. 오늘 이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 되게 들어오시자마자 스피커가 되게 많이 놓여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뭐 스테레오는 당연히 아닐 거고 서라운드일 것 같은데, 근데 서라운드하고는 좀 다른 어떤 좀 느낌도 있고, 그래서 이거는 서라운드나 스테레오도 아니고 앰비소닉스 포맷이라고 해요. 그래서 입체 음향 내 분류 중 하나고요. 주로 이제 그 VR 들어보셨죠? 가상현실. 그 가상현실의 오디오를 위해서 사용하는 포맷이에요, 주로. 근데 지금 이렇게 이 공간에 그거를 인스톨을 해둔 거죠. 그러고요. 또 다른 개념을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. 이게 스피커가 하나 있으면 모노라고 해요. 모노롤이라고 하는데, 두 개가 되면 당연히 스테레오고요. 그리고 네 개가 되면 쿼드라라고 하고,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 5.1, 뭐 서라운드 이렇게 올라가죠. 쭉쭉 올라갔다가 나중에 돌비 포맷까지, 영화관 포맷까지 올라가요. 근데 걔네들은 결국에는 이게 모노가 1채널이 그 스피커에 할당되는 거, 아니면 그 출력 장치에 할당되는 거 모노인데, 그게 결국 수만 많아진 거예요. 수만 많아진 거고, 결국에는 어떤 원시적인 게 모노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냥 이 모노의 확장판들인 거죠. 이게 결국 두 개든지 아니면은 모노가 100개가 있든지 300개가 있든지, 결국엔 채널링 방식이 어떻게 보면 또 원시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엠백소닉스는 지금 계신 곳이 스팟이라고 해요.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, 이 공간에서 가장 좋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, 보시면은 그 계신 곳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본을 생각하시면 돼요. 지구본. 둥근 이제 스피어가 형성돼요. 그 스피어 내에서 이제 이 전체 시스템이, 스피커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모노나 뭐 서라운드랑 다르죠, 애초에. 채널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, 여기 하나로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 이점이 있는가,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왜곡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,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모기가 날아다닐게요. 모기가 다니는데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와요. 다가와서 이제 여기 위치에 있으면은 이 음성들이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져요. 굉장히 리얼하게. 그러니까 실제로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가 그 봉은사역 쪽에 메가박스, 좀큰 극장들이 다 그걸 쓰고 있거든요. 훨씬 더 리얼할 수 있어요. 그 메가박스에 쓰는 거 돌비 애트모스도 굉장히 리얼해요. 근데도 훨씬 더 리얼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리고 동시에 트래킹이 가능해요.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그 물체도 같이 움직이면은 함께 음성이 바뀌어야 되잖아요. 변화를 해야 되는데,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잡아낼 수 있어요. 물론 아직까지 도플러라는 어떤 음향 현상에서는 많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, 한계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생생한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, 좀 실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은, 이게 아까 VR 사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VR 사운드인데, 작업자가,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 사운드 작품을 제작할 때는 이런 환경에서 할 거잖아요. 이렇게 자기가 직접 듣고 배치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. 근데 정작 청취자들은 이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듣게 되는데, 스테레오로 듣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짜를 듣는 거죠. 입체 음향이 아닌 스테레오 음향. 근데 이걸 좀 허구라도 입체적인 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이노럴이라는 포맷이 있어요. 근데 뭐 그거와 다르게 여기 떠나가지고 관객분들도 실제 앰비소닉스를 체험할 수 있게, 그게 일단 주된 목적이고, 또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뭐좀 많은 관객들이 오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보고 개개인과 만나서 이런 것도 이야기해드리고, 또 아티스트로서 또 감성적인 음악도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좀더 후에도 또 깊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를 한번 기획해봤어요. 지금 바로 이제 다음부터는 앰비소닉스로 이렇게 작업이 된제 음악 중에서 또두 곡을 들려드리고, 한 5분 정도 될 거예요, 시간이. 들려드리고 또 이제 인사 나누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작가님들 시작할게요.